최소한으로 5억의 십선을 지켜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착하고 행이 반듯하고 대단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그 생활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자고 해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강경 읽고 날마다 부처님 공부를 한 10분씩이라도 30분씩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예, 사회생활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일이 있어요. 부처님의 그 무서운 가피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피를 얻어오려면 부처님을 칭명하는 길이 있어요. 칭명념불이에요. 칭명념불. 지금까지는 아무 아미타불만 했는데 아미타불을 하지 말고 석가모니 불을 불러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아미타불의 그 서원, 본원이 그 정토에 데려가기 위한 그 자비원력을 세운 거예요. 많은 중생을 이 정토에 좀 내 국토로 다리고 왔으면 하는 자비심, 그게 아미타 부처님 서원이니까 아미타불 하면은 죽어서 잘 되는 것,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보다도 아미타불보다도 훨씬 먼저 스스로 불과를 이루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부다의 부처님의 부처님,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이게 석가모니 불을 염해라고 해, 찾아라고라. 석가모니 불 찾되 생각이 부처님 생각으로 찾아야지 아들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올바른 공부가 아니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오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 염불법이 있어요.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점만 하나 딱 찍어서 그것만 봐라, 그 점만 봐라고요. 두 눈이 둘 있잖아요. 점은 하나지. 그 점 하나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입으로 석가모니불을 하되 속 도망다닌 놈 있어요. 도망다닌 놈, 그걸 맛을 다닌 놈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체예요. 영체. 내 진짜 나예요. 그게 그놈한테 너 도망가지 말고 나랑 같이 염불하자. 너는 금강파냐? 바람일을 해라. 나는 석가모니 불을 할 테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동시한단 말이에요. 참 어려워요. 현지사 염불법이요. 이건 종래의 염불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가라거라. 그러면 처음에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돼. 내중에 하고 보면은 된다고 말해요. 많은 신도분들이 또 우리 스님들이 딱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열리고 업장이 그만큼 소멸이 되고 부처님이 이끄시니까 소멸이 되고 절대 나쁜 경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경계를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느닷없이 와가지고 듣는 법문이 염불을 하라고 하는데 참선하라고 어디 가면 또, 근데 여기는 또 염불하라고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이 스님은 조계종에서 아마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네요. 4-50년 정도 승려 생활했어요. 선방에도 한 10년 있었어요. 참선했어요. 그리고 이 스님은요, 이 전생에 좀 특별해요. 여러분들이 알면 놀랄만해요. 그 후로도, 그 전에도 많이 부처님 공부를 해왔어요. 너무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선근 공덕도 쉽고 해서 부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생에는 일찍이 부처님에 의해서 불과를 증한 불호는 2600년 전 수기받을 때 이름 그대로 산해의 자제통은 불, 그리고 본명은 만연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인생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서 고금의 철학을 섭렵했고요. 여러 세계 종교의 교리를 받고요. 불교 사상을 많이 공부했어요. 불교 사상도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가 많은 줄 압니까? 불교 교학을 했다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자, 아함경, 아함사상, 법화, 법화사상, 화엄, 화엄사상, 그리고 반야, 공, 중관사상, 그리고 유식사상, 그리고 선사상, 정토사상, 계율사상, 밀교사상, 여래장사상, 우선 많은 분과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마스터해야 돼요. 이렇게 적어도 법왕자로서 법문하려면은 불교에 대해서 해통해야 되고요. 모든 종교의 실체에 대해서 해통해야 되고요. 철학과 소위 지금 물리학은 또 해통해야 됩니다. 물리학을 해야 됩니다. 현상 세계 우주 만물을 다루니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한 그 수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이 사통팔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미래제가 다 하도록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께 귀의한다. 정말로 이 몸, 마음 다 바칠 수 있는 분은 부처님이에요. 10번, 100번 다 바칠 만한 그런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부처님 내 업장도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발언도 하시고. 자, 부처님 명호를 칭명합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성전 지하본사 석가모니보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음모비 세간소유아진경일체무여여불자 월심경청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